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매거진에 이어서 꾸준히 찾아뵙게 될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메뉴입니다. 뚜둥! 메뉴는요, 매거진에서 등장한 제품들 중에서 제가 사용해봤던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들을 위주로 가지고 와서 오늘의 추천 메뉴로 소개해 드리게 될 텐데요. 정리하자면요, 매거진은 할인 및 이벤트 정보, 그리고 출시하기 전 제품, 그리고 막 출시한 신제품에 대한 실사용 없는 소개라면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고 그 중에 추천할 만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오늘의 추천 메뉴는요, 매거진 11호, 12호, 13호에서 뽑아왔는데요. 이 중 제가 실제로 사용해본 제품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의 추천 메뉴는요, 이렇습니다. 롬앤 누제로 쿠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여기서 단독으로 리뷰한 거 아시죠?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니스프리 그린 액티브 세라마이드 장벽 크림입니다. 장벽 크림이라고 하면 되게 꾸덕하고 묵직한 느낌 아시죠? 근데 그런 느낌 나지 않고요. 되게 발림성이 부드러워요. 그런 유분감은 느껴지지 않으면서 제가 좋았던 거는 보습력이 좋아요. 제가 원래 그 닥터지 수딩 크림을 되게 잘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눈가가 너무 건조한데 이 눈가 위주에 더 덧발라줘도 어느 정도 덧바르면 그 촉촉함이 잘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눈가 위주에는 항상 보습력이 더 좋은 크림들을 좀 더 레이어링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이니스프리 세라마이드 장벽 크림 같은 경우에 눈가에 딱 발라주면 보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름에 사용해도 너무 괜찮은 장벽 크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이니스프리가 장벽 크림 되게 잘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 기존에 있던 프리바이오틱스 장벽 크림이 있어요. 이거랑 차이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성분도 다 다르지만 그냥 사용감 위주로 다른 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살짝의 유분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형도 이렇게 만져보면요, 약간 실타래처럼 늘어나면서 촉촉하게 이렇게 발리는데 마무리가 살짝 유분감으로 코팅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된다면요, 세라마이드 장벽 크림 같은 경우에는 유분감은 딱히 느껴지지 않고요, 그냥 정말 촉촉한 보습감으로 꽉 찬 그런 장벽 크림 이라는 거. 제가 장벽 크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다양한 브랜드의 장벽 크림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걸로는 제가 좋아하는 게 라로슈포제 장벽 크림, 그 시카 플러스트 반 핏5 제품 그거랑 리얼베리어 장벽 크림도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두 제품의 특징은요, 정석적인 장벽 크림이라서 약간 꾸덕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반면 이니스프리 장벽 크림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막 바르기 부드러운 그런 제형이어가지고요, 그냥 단순히 수딩 크림, 젤 크림 쓰기에는 보습력이 좀 아쉬웠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퓨이 아이 팔레트 글래스 01 봄 컬러입니다. 제가 이 섀도우 팔레트를 요즘 정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우선 제가 이걸 잘 사용했던 이유가요, 열 때요, 이거 되게 스무스하게 열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똑딱이 타입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뚜껑이 그냥 열고 닫히는, 그 보통 섀도우 팔레트들은 여기 홈이 있어가지고 여기 홈 사이에 이렇게 손톱을 넣어가지고 톡 이렇게 열고 닫을 때도 톡 하고 이렇게 닫히는 약간 똑딱이 타입의 뚜껑 케이스라며, 이 퓨이 아이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렇게 약간 캐스터네즈 느낌으로 그냥 열고 닫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걸 왜 좋아하냐면요, 제가 손톱이 정말 너무너무 약해요. 너무너무 약해서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찢어지듯이 부러지는 그런 손톱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똑딱이 타입으로 된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사용을 할 때는요, 손톱이 너무 많이 부러지더라고요. 이 퓨이 아이 팔레트는 케이스부터가 제가 너무 손이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냥 열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더 잘 사용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색을 썼더니 색까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봄 웜이라고 추정을 하고 지금 이제 봄 웜 색조합들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는데 요 두 컬러로요 베이스로 사용하면 딱 좋고요. 이 글리터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살구색 같은 베이스 컬러 위에다가 정말 자글자글한 글리터가 이렇게 퐁퐁퐁 박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베이스 컬러에다가 글리터가 섞인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요, 딱 발라보면 당연히 글리터도 느껴지지만 그 베이스로 깔려있는 색이 이 발색이 너무 잘 되는 섀도우들이 있어요. 그것들만의 특징, 장점도 있지만 저의 요즘 메이크업 스타일은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음영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그냥
깔끔하게 메이크업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글리터만 살짝 톡톡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글리터만 있는 섀도우를 쓰자니 요즘 글리터 섀도우들은 단독으로 나온 거 보면 입자가 너무 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자글자글한 걸로 베이스색은 좀 여리여리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요 컬러가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단독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컬러들을 섞어다가 마지막에 탁 올려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두 컬러를 제일 제일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음영을 준다면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개 섞어서 너무 잘 쓰고 이제 아이라인 같은 거 터치할 때는 요거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색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매거진에서 이 제품 소개해드렸을 때 어떤 리뷰를 봤을 때 채도가 좀 높은 편에 속했다라고 해가지고 어 그렇대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매거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요 그 역시 단어라는 거는요 사람들마다 그 경험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게 다른가 봐요. 저는 이젠 채도가 높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쨍한 느낌으로 발색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 그랬었는데 전혀 그런 느낌 없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 고발색 되는 걸 채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랐을 때 그냥 정말 딱 예쁘게 발색이 되는 아이섀도우 팔레트여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짠! 아이오페 UV 쉴드 아이도어 썬패치입니다. 올해는요 이런 썬패치 제품들이 되게 많이 출시가 되더라고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선크림 덕후이잖아요. 선크림 이것저것 발라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막상 썬패치가 요즘에 이제 출시가 되었을 때 사용해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뭔가 되게 아이디어 상품이긴 한데 이렇게 붙이면 다른 곳에는 어떻게 선크림을 발라야 되나? 뭐 아니면 안 발라야 되나? 뭐 썬패치 붙이면은 클렌징 할 때 이중 안 해도 되나? 뭐 아무튼 뭐 이런 걱정 고민들이 많아서 사용을 안 해보다가 제가 아모레퍼시픽이랑 같이 그 네이버 스토어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세 페이지도 꾸미고 제품 리뷰도 하고 요럴려면 제품 사용을 해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좋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아이오페에서 만들어가지고 비싸긴 비싼데요. 할인 잘 받아서 사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이 한 박스 안에 요게 4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회용입니다. 한 번만 쓰고 버리셔야 되는데요. 그 모양이 정말 이렇게 딱 V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건데 딱 붙이자마자 시원해요. 정말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래가지고 바람을 맞잖아요. 더더 시원해요. 그래서 본가가 대구여가지고 대구랑 서울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를 많이 맞잖아요. 차 안에서 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선크림을 계속 덕지덕지 계속 덧바른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이 선패치 붙여볼까 하고 선패치를 붙이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이제 창문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왜 골프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붙이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붙였을 때 자극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자극적인 거 없고 심지어 떼낼 때도 자극적인 게 없어서 너무 좋았고요. 잘못 붙여도요 이렇게 뗐다 다시 붙이면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열을 받으면요 이 자외선은요 우리 피부 안에서 2박 3일 동안 뭐 부른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선크림을 더더욱 많이 바르고 이 열 관리에 더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요. 저처럼 이런 자외선이 너무 싫고 열관리 너무 잘하고 싶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운동도 하고 이젠 자외선 뭔가 열받을 일이 많이 노출되신 분들은요 이 선패치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눈가가 되게 얇기 때문에 이 자외선의 노출이 좀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존이잖아요. 여기다 딱 붙이면 다음으로는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포레오의 에스파다 기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 기계인데요. 어떤 뷰티 디바이스 기계냐? 바로 여드름 관리를 해주는 뷰티 디바이스 기계예요. 너무 운이 좋게도 제가 인스타 협찬으로 이렇게 무료로 제품을 받아서 써보고 만족스러워가지고 리뷰를 한 제품인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작동을 하냐? 이 딱 이제 피부 가까이에 가져다 대면은 진동이 울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피부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 빨간색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어느 존에다가 이제 타겟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 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뜨거든요. 30초 동안 이제 관리를 해주는 뷰티 디바이스인데 이 기계의 원리는요. 우리가 여드름이 나는 원인이 피지선이 그 피지를 제대로 분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그 주변으로 박테리아 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박테리아 균을 억제하는 데 좋은 뷰티 홈 기기라고 하는데 그 캠핑을 갈 때도요. 짐이 그렇게 많은데 이 에스파다는 꼭 챙겨간다고 파우치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들고 가서
막 계속 하곤 했었는데 30초씩 한 최대 3번 정도 사용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근데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여드름의 효과를 봤었냐면요. 그 이제 속에 뭔가가 알갱이가 있고 피부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트러블들 있죠. 그래서 그런 트러블들은 짜면은 뭐가 나오겠다 이런 느낌이 나는 여드름 있죠. 그런 여드름 말고 뭔가 속에서부터 꽉 차오르고 있는데 짜도 뭔가 피가 나올 것 같고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여드름 있죠. 좁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꾹 누르면은 알갱이가 톡 나와서 터질 것 같은 그런 좁쌀 말고 우둘투둘 뭐 이렇게 올라온 곳 위주로 사용을 해줬었는데요. 아무래도 사용을 안 할 때보다는 사용했을 때가 좋고 이 사용도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도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꾸준히 사용을 해야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피부 진정되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릴게요. 롬앤 에너제틱 라인으로 틴트 세 가지 색상 추가 출시된 거 아시죠? 이것도 제가 너무 추천드려가지고 따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추천 메뉴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이 추천 메뉴들을 가지고 메이크업 하면서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